안녕하세요. 고귀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선 공감 부장 권대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12월 13일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치 노트를 보면서 간략하게 업데이트 내용을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좀 NC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좀 양아치스럽게 한 것들이 좀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패치 노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업데이트에 가면은 이제 패치 노트가 나옵니다. 2차 수정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뭐 이제 간략하게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업데이트 노트에 보면은 이제 변신 리스트 컬렉션이 추가됐습니다. 우선은 변신들이 생겼습니다. 뭐 호랑이, 뭐 금빛 슬레이브, 금빛 엔디아스, 단테스, 블루디카. 자,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새로운 영웅이 생겼기 때문에 컬렉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뽑기에서 좀 힘들어지기는 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55 리세마라 작업이 힘들어졌죠. 왜냐면 가짓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선은 중복이 나올 확률이 좀 그만큼 줄기는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컬렉션이 추가돼서 추가 능력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9종의 컬렉션이 추가가 됐고, 또 이제 요거를 이제 받기 위해서 또 합성이나 이런 것들을 또 열심히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게 이제 굉장히 좀 재밌는 건데, 실현 던전 타임 어택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냥 실현 던전이 우리가 맨날 숙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좀 NC에서 좀 재미난 요소들을 좀 넣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빠르게 이제 완료한 1위서부터 3위까지는 또 보상을 해줍니다. 1위는 뭐 드래곤의 진주 3개, 2개, 1개, 뭐 이제 적기는 하지만 어쨌든 NC가 좀 유저들을 위해서 조금 이번에는 좀 괜찮은 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혈맹 보상이 있습니다. 타임 어택에서 1위에서 3위를 달성 캐릭 소속 혈맹 같은 경우에는 50%를 초과해도 HP와 MP가 이제 회복이 되는 요런 혜택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혈원들끼리 또뭐 1등을 했냐, 2등을 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번 업데이트에서 요거는 이제 좀 잘한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어쨌든 나머지 것들은 그렇긴 한데, 이번에 좀 욕을 지금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게, 원래는 이제 희귀 액세서리 주문서를 줘야 되는데 출석 보상을 마음대로 바꿨죠. 그리고 지금 7일자에 수호의 문장 상자를 한 개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호의 문장 상자를 구매 안 하신 분들이 솔직히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다들 희귀 액세서리 주문서를 다들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뭐 이제 그래서 뭐 이제 반지를 만들 생각을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뭐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었는데, 이제 수호의 문장 상자로 이제 NC에서 이제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유저분들이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뭐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뭐 이제 사라졌고, 그다음에 이제 공성전 얘기가 좀 많이 나왔죠. 용병 참여 레벨이 60에서 65레벨로 변경이 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이제 특별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뭐 이제 이벤트가 끝났으니까 없어졌다라는 거와, 그리고 기존에 이제 조금씩 잘못되어 있었던 것들을 이제 수정을 해서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해야 되는 얘기가, 제가 기존에 오만의 탑 영상을 찍을 때, 뭐 물약을 많이 갖고 갈 때도 있었지만, 평소에는 이제 자동으로 놓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물약을 또 많이 가져가서 사냥을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업데이트가 있고 나서 제가 게임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이템이 너무 정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파템이나 이런 것들은 안 나올 수가 있기는 한데, 너무 지금 안 나오는 게 주문서가 너무 안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층 주문서, 2층 주문서, 3층 주문서가 지금 너무 안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소에 보통
5만의 탑 1층 주문서가 10, 11, 뭐 이제 5만의 탑 2층 주문서가 뭐 13, 14, 5만의 탑 뭐 3층 주문서가 뭐 18, 이 정도의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뭐 가격들이 다 지금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템들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축복 부여 주문서가 80에서 100 정도밖에 안 했었는데, 지금 115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저번에는 강화 확률을 만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이템 드랍률까지 만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유저분들이 레벨업을 하면서 저도 이제 계속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5만의 탑에 가면 다이아를 많이 벌 수 있다, 뭐 이제 과금을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뭐 된다, 뭐 일주일이면 1000다이 가까이 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벌기도 했고, 아무래도 NC에서는 그 무과금너분들 중이나 소과금너분들이 5만의 탑에서 아이템을 획득을 하면서 과금을 안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됐는지, 지금 어쨌든 드랍률을 또 만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너무 안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 뭐 마땅히 득템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그리고 전체 창에 나오는 것도 좀 안타까운 게, 뭐 이제 아이템을 먹은 게 아니라 봉인의 희귀 방어구 제작비법서만 이제 먹었다라는 게 간간이 5만의 탑에서 올라오긴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무관의 방패라든지 뭐 이제 무관 시리즈들이 이제 좀 안 나오고 있긴 합니다. 보통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뭐 영웅 제작 비법서라든지 이런 게 간간이 나왔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전체 창을 뭐 시간이 날 때 간간이 봤는데 파템도 안 나오고 있고, 뭐 이제 버림받은 자들의 땅도 아닌데 봉인된 희귀 방어구 제작 비법서만 5만의 탑에서 간간이 올라오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NC가 또 드랍률을 또 만져놓은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지금 또 걱정되는 게 뭐 예상이 되실 겁니다. NC가 꼭 그 업데이트, 이제 과금에 관련된 업데이트를 할 때 드랍률을 꼭 만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유저들의 다이아를 좀 소비하게끔 하려고 드랍률을 만져놓은 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업데이트 때는 또 다이아를 구매해서 뭐 살 수밖에 없는 뭐 어떤 이런 업데이트가 조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게임을 하시면서 답답하시겠지만 저는 다이아를 이제 사용을 하시지 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뭐 요번 주는 쉬어간다 생각하고 뭐 부캐릭터나 뭐 이제 리셋 작업이나 요런 것들을 좀 하시면서 다이아는 사용하지 말고 무조건 축적을 해 두시고,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있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죠. 그때 또 한번 또 기록을 깰 수 있는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이제 과금 시스템을 또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우선은 NC가 신서비 생기면서 어쨌든 수익이 좀 매출이 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상품들을 내지 않고 있는데, 이제 크리스마스에는 이제 보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역대급의 이제 그 또 상자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몬스터를 잡고 했는데도 뭐 아무것도 안 나왔죠. 어떻게 보면은 뭐 먹었으면 빨간 색깔 표시가 떠야 되는데 아무것도 뜨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어쨌든 간에 이게 물약을 많이 갖고 와서 지금 사냥을 하는 게 정말 안 나온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물약을 좀 많이 갖고 와서 지금 사냥을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안 나옵니다. 예. 뭐 한번 채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뭐 없죠. 예. 기란 감옥에서 지금까지 영상을 찍으면서 했는데 희귀 제작 비법서 하나만 나왔습니다. 아마 저거는 이제 보스를 잡아서 나온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몹에서는 뭐 이제 드랍이 지금 아예 되고 있지가 않기는 합니다. 그리고 2층에서는 이제 할파 세진 하나 먹었네요. 진짜 극악입니다. 물약을 지금 한 600개 가까이 써야지. 지금 물약을 제가 알기로 1200개에서 1400개 정도를 가져왔는데, 이 정도를 쓰면서 했는데도 뭐 특별한 템을 좀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5만의 탑 충전석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를 또 충전을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1시간 지금 반 정도를 했는데도 특별하게 먹은 템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딱 먹은 게, 네, 마법방어 투구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5만에타 3층 주문서를 팔았는데 이게 먹은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저번에 이벤트를 하면서 5만에타 3층 주문서가 10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0에 구매를 해놨었던 게한 3장 정도가 있어서 지금 22까지 올라서 오늘 판매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먹은 게 5만에타 주문서를 오늘 하나도 먹은 게 없습니다. 기존에 사놨던 거를 소비만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하나 먹은 게 1시간 반 동안에서 먹은 게 마법방어 투구 하나 먹었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은 와 정말 확률이 극악이구나. 아니면은 할파스의 집념이라도 많이 먹었으면 되는데 오늘 할파스의 집념도 기존에 제가 4개를 갖고 있었는데 오늘 총 사냥하면서 할파스의 집념도 3개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하면은 거의 10개 정도를 먹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늘은 뭐 거기에 미치지도 못하는 할파스의 집념을 좀 획득을 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NC가 확률을 좀 많이 만졌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렇게 좀 심하게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티날 정도로 하다 보니까 조금 어처구니가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번에는 뭐 시간 충전석이나 이런 걸로 해서 충전을 해서 이제 사냥을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요번 주는 잘 참아서 넘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막 사냥을 해야 되고 뭐더 얻어야 되고 이래서 드래곤의 다이아몬드로 이제 다이아를 소비를 하시게 되면 분명히 통수를 NC에서 칠 겁니다. 역대급의 과금 시스템이 나와서 다이아를 쓰고 또 과금할 수밖에 없는 걸 만들 거기 때문에 요번 주는 그냥 쉬엄쉬엄 이제 어차피 다이아를 뭐 꾸준하게 벌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이제 요번에는 뭐 리세나 그외 다른 작업들을 하시고 다음 주에 또 템이 또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때 또 다이아를 또 많이 버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냥 간략하게 한번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변신 주문서 변신이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왔고 그래서 변신 컬렉션이 생겼다. 자, 그리고 유저들이 기다려왔던 봉인된 희귀 액세서리 주문서를 그 수호의 문장으로 또 바꿨다. 예, 그리고 5만의 탑 아이템 드랍률을 이제 많이 낮춰서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템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할파스의 집념 하나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거를 이제 보시면서 다음 업데이트 때는 이제 유저들의 이제 그 통수를 칠 만한 업데이트가 이제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